저희 뮤비를 보면 막 우연히 이렇게 스쳐가는 게 있었잖아요. 막 공주님도 갑자기 뛰어가고. 근데 이제 무무들은 다른 세계에 있는 용선이, 별이, 희이, 대본. 혜진이도 만났을까요? 무무들도 우리를 만났을 것 같나요? 혹시 가족일지도. 오, 다른 세계에선 연인일지도. 자, 그러면 우리 멤버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세계에서 저 모습으로 만약 만났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냥 지나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별이 언니랑 나랑 망해가지고 제가 대리사도 있고. 근데 우리 회사에 가수였다면서요? 저요? 그러니까 언니만 나가서 잘 된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잘 돼. 술 많이 줘다가 미안해. 네, 어쨌든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넷이 만난 거니까 싸늘하다. 네. 자, 알겠습니다. 과연 이 세계에서 만난 우리 넷은 정말 잘 통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뭐죠? 뭐죠? 간단하게 운명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늘도 게임할 운명이었지. 간단하고 재미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이심 전심 게임을 제가 힙스럽게 읽어봤는데요. 운명의 테스트. 가 됐습니다. 남아무가 데스티니를 외치면 게임이 시작되면서 LED의 제시어가 공개될 거예요. 제시어를 확인한 멤버들은 하나, 둘, 셋 카운트에 맞춰 포즈를 취하면 되고요. 이 게임은 네 명이 동일한 포즈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멤버들 이해했죠? 네. 예. 오늘도 이해했죠? 네. 지금 제 뺏긴 거 아니야? 아니야. 운명의 데스티니야. 운대, 운대. 아, 오케이. 운대 게임. 벌칙이 있나요? 그쵸,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벌칙도 간단한 무대. 아, 무무 댄스? 네, 무무들이 댄스 추는 거. 아, 좋은 벌칙이야. 무반주 댄스를 한번 해보도록. 무반주 댄스요? 네. 오케이, 콜. 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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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게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습 게임 하나 그냥 가죠. 연습해야 돼요? 트루? 우리 사이에. 아, 연습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잠깐만, 이게 제시예요? 왜요? 아, 제시. 어려운데. 하나, 둘, 셋. 어, 둘로 맞았어, 둘로! 우리 데스티니! 맞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넘어가자. 아니지, 넷다 맞아야지. 근데 그래도 둘둘도. 아니야. Yeah.
주세요. 주세요. 아 오케이. 아나 그때 나. 아 뭔데? 아 가자. 너 불러. 왜 몰라? 하나 둘 셋. 맞아, 이건 부여해. 상처만 남은 척. 부인이 나 부인이는 봤어. 나 안 했어. 존재 자체가 부인이니까. 부인이는 봤어.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효. 자, 자 다음 주시요. 주세요. 하나, 둘, 셋. 허리 뚠뚠해. 분별. 아니, 뭐 한 거야? 이상하게 됐어. 나도 이러지 않았어. 둘이 똑같잖아, 항상. 다음 대시오 주세요. 어렵다.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진짜 강아지랑 진짜. 아니 난 강아지 안 써. 뭐야 이거? 난 이거 있어. 이게 뭐야? 부끄럽다. 잠깐만 지금 휘인이가 두 번 들리고. 아니야. 2번. 용산이 두 번. 나 한 번. 언니 한 번. 아 언니 세 번. 세 번. 세 번. 언니 한 번. 나 한 번. 어 혜진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자 마지막 제시. 마지막 제시. 고! 하나, 둘, 셋. 세상에 뭐 이런 생명체가 있을까? 용선이 틀렸어. 용선이 틀렸어. 벌칙자는. 보여줄 준비가 됐습니까? 무반주 댄스는 뭐 그냥 자다가도 나오죠. 그러면 yes. 자다가 해보세요. 네, 이렇게도 자거든요. 여기서 네 여기 앞에서 누웠다가 일어나세요. 자 무반주 댄스니까 반응하지 맙시다. 조용히 해야 돼요. 시작. 어 아침 7시. 많이 들리신다.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왜요? 왜요? 제가 너무 입을 벌리고 모르시는데요. 좋습니다. 동감. 게임은 이렇게 끝인가요? 끝났습니다. 정말 주인공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주인공. 이제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봐. 네 그러죠. 끝냅시다. 화려한 빛으로 널 가득 채워줄 별이 되어 널 비출게.